책입니다. 내 마음속의 울림.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브라운관 TV, 이것이 고물상에 있으면 고물, 그러나 백남준에게 있으면 보물, 마이클 조던은 야구계에 있을 땐 고물, 농구계에 있을 땐 보물. 고물과 보물의 위치는, 다시요, 고물과 보물은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은 어디에 있을 때 보물인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그 위치, 이것이 모든 걸 판가름 냅니다. 예를 들어 가장은 일터에 있을 때 보물입니다. 와, 우리 아빠, 우리 남편, 우리를 위해서 보물이죠. 그런데 가장이 노름판에 있다. 고물입니다. 가정주부가 가정에 있을 때에 남편과 자식들에게 보물입니다. 그러나 가정주부가 캬바레를 돌면서 제비의 품에 안겨 궁짝짝 궁짝 궁짝 스텝을 밟을 때 고물입니다.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언제 보물입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성도는 보물입니다.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세상 사람이 나를 봐도 별거 없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그 성도를 하나님은 바라보실 때 너는 나의 보물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시간 주님의 보물이구나. 할렐루야. 반면에 성도가 예배의 시간, 예배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영적으로 고물이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물이던 야곱이 고물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곳에 그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 해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야곱이 겪었던 일들을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도 두려워하던 형 에서입니다. 20년 만에 대면을 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너 죽이겠다. 그 형에게 맞아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임했고 둘은 부둥켜 안고 원망과 미움과 분노와 한숨 다 눈물 가운데 씻겨보내며 형제의 뜨거운 해후를 합니다. 덕분에 야곱은 무사히 가나안에 돌아오죠. 33장 18절 말씀 보세요.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여기서 평안히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샬렘, 이것은 사람이 줄 수 있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 아닙니다. 오직 그 기원이 한 곳,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평안, 이것이 샬렘입니다. 속이는 자요 사기꾼이던 야곱에게 어떻게 그럼 이런 평안이 올 수 있었을까요? 31장 3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바단 아람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우리가 얻는 가장 첫 번째 축복은 우리 내면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에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찾아와요. 이건 상황과 환경이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최악의 상황, 최악의 환경에서도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두 그림이 최종 심사에 올랐습니다. 하나는 잔잔하고 고요한 호숫가, 누가 봐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그러한 그림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전혀 다른 폭풍우가 때리고 장대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런데 작은 새 한 마리가 바위 틈에 들어가
그 안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간에 회의를 하고 머리를 짜내고 대화를 주고받다 결국 결론을 내립니다. 대상은 두 번째 새의 그림.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나 잔잔한 호숫가와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폭풍우가 치고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때로는 파도가 몰아쳐도 그러나 내 심령이 평안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의지할 바위와 같은 대상이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그립에게 대상을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말씀을 거스르면 상황은 좋습니다. 최선의 환경, 그러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시금석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결. 내 안에 지금 평안이 있느냐. 이거 보면 되는 겁니다. 찬송가 408장에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너무 높아요. 여러분도 불안하게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악한 길을 가면 이 불안의 파도가 계속 많이 밀려옵니다. 계속 밀려와요. 그러나 말씀 안에 있는 자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평강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런 평안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여 년 전에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에게 가던 야곱. 하나님이 그의 꿈에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게. 너 지켜줄게. 너를 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너로 하여금 다시 고향 땅 밟도록 내가 함께해 줄 거야. 베델에서 나타나신 이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28장 21절 이하에 나오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이 베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정직하셨어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여 이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야비한 계략이 있었고 속임수가 난무했지만 그를 지켜주셨고 400명의 군사 이끌고 칼 휘둘며 그의 형 에서가 죽이겠다 쫓아왔지만 그 마음을 변화시켜 동생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끌어안고 기쁨으로 해우하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한번 명하신 일은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메아리쳐 우리 삶에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40장 8절 같이 한번 보죠.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 사람 최고의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이번에 국정농단 관련한 청문회에 보십시오. 여러 사람 불려나왔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나오기 전에 변호사 만나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대답을 하고 피해 나가고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하고
내가 어떻게 나의 무죄함을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얼마나 연구를 했겠습니까? 달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상황을 상황별로 딱딱딱 하면서 변호사의 그 개인 교습 받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완벽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청문회 위원들이 찌르는 칼과 같이 탁 질문을 하고, 맞습니까? 그거 맞습니까? 계속 똑같은 질문, 요 방향으로 저 방향으로 탁 날카롭게 파고 들어가니까 어떻던가요? 결국에는 허물어집니다. 결국에는 무너져 내립니다. 말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지혜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집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통행 아닙니다. 언약은 쌍방의 계약입니다. 한쪽이 다른 한쪽과 부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델 언약을 성취하셨다면 이제는 야곱도 자기의 입을 통해서 냈던 그 서원을 이제는 지켜야만 합니다. 즉, 평안히 가나안 땅에 들어섰다면 곧장 그는 베델에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겼어야만 합니다. 거기가 야곱이 있어야만 될 장소인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세겜의 성읍에 텐트를 칩니다. 장막을 쳐요. 그리고 장막 친 그 땅을 구입을 합니다. 뭡니까? 나 여기 뿌리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세겜 성읍은 그때까지 야곱이 거쳐하던 그 어느 곳보다도 발전한 문명의 도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왕래하며 상업이 번성했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좋은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거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의 강남과 같은 그런 곳이겠죠. 여러분, 그냥 세겜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이 야곱의 마음, 베델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거리도 멀어요. 그러니 이 세겜에 머물겠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야곱의 편의주의적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편의주의적 신앙에는 강력한 지원군이 있기 마련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야곱의 경우를 보세요. 33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세겜이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런 거예요. 아이, 뭐 꼭 베델만 가야 되나?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데, 아이, 내가 여기 세겜 다 좋잖아. 자식들 끌고 연약한 소와 양과 낙타와 이런 거 다 가지고 가다 보면 재물에 손실도 많을 것이고, 아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릴 것도 축이 나는 것이고, 아이,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나님도 내가 여기 편안하게 지내길 원하실 거야. 그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즉 하나님은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언젠가 유명한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성공은 양념하지 않은 요리와 같아서 배고픔은 면하게 해주지만 맛은 없다. 뭡니까? 한마디로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겉으로는 해야 할 거 다 하고 있습니다. 제단 쌓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아, 그렇게 허울 좋은 신앙 고백까지도 그가 그 제단에서 뿌려댔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한낱 편의주의 신앙과 자기 합리화일 뿐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나머지가 다 엉켜버리는 겁니다. 요즘 시대를 일컬어서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다. 1차 산업혁명 뭡니까? 증기기관입니다. 2차 산업혁명, 대량생산, 뭐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걸 쓰려. 3차 산업혁명이 뭡니까? 뭐 60년대부터 80년대 뭐 그럴 때죠.
컴퓨터, 디지털 혁명,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21세기가 된 이때에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뭐 사물 인터넷, 모바일, 뭐 IT의 비약적인 발전, 인공지능, 알파고 같은 것,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터넷에 연결되어져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분야를 다 망라하는 사물 인터넷과 같은 이러한 인터넷 중심의 생활상, 이게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전 세계에는 전혀 새로운 비즈니스가 속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서점으로 시작했었죠. 인터넷 서점으로. 지금은 뭐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매 기업이지만 그러나 정작 매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 가상 공간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제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것 어떻습니까? 가장 큰 숙박 제공 시스템입니다. 뭐 힐튼이라든지 이런 거 비교가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한 기업이 됐습니다만 매장은 하나도 없습니다. 호텔방 하나 없어요. 개인들의 집들을 연결하는 인터넷 플랫폼이 됐습니다. 우버 같은 이러한 차량 제공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운송업체가 되었지만 정작 자기들 차는 한 대도 없어요. 개인과 개인의 차들을 연결을 고객들과 해주는 겁니다. 이런 걸 공유경제다,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눠서 이제는 쓴다는 거예요. 공유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신앙인들 사이에도 예배에 있어서 공유예배, 쉐어링 월십, 이 공유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이 무엇이냐? 현장성입니다.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을 경험하면서 예배에 나를 드리고 거룩한 산재물로 아침에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시간시간 한순간 한순간이 헌신이요 거룩한 산재물로 나를 드리는 예배의 순간인 것입니다. 현장성이에요. 그런데 인터넷이나 그냥 클릭하면서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교회는 안 가요.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들으면서 나는 신앙 좋아. 공유예배.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예배하는 그런 모습.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국교회에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가나안 성도 뭡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 교회 안 나가요. 교회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교회 하는 것이 이게 불공평하고 이게 타락했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하여튼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고 그냥 인터넷이나 클릭 하든지 나는 내 믿음 그냥 큐티나 하면서 나는 그렇게 지키는 거야. 그리고 자기 신앙 좋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예배는 편의주의의 대상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현장에 나와서 그곳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성령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는 그 모습. 아니 예수님께서도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배드리셨다면 우리가 무엇이 안 돼? 11조도 그렇습니다. 11조 무용론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라!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내 믿음이 거기까지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다, 이런 핑계 저 핑계,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교사 지원한다고 보내고 구제한다고 구제비로 보내고 교회에 무슨 사업한다 그러면 교회 사업비로 보내고, 이 신앙 기준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십일조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표징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나의 10분의 1을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교회의 십일조라고 하는 명목으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선교원금, 구제원금 뭐 다른 것들은 그 이외에 나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십일조는 성도의 의무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나아가 교회의 선한 사업과 복음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이 운영이 되는 것이죠. 조금 있으면 설 연휴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듭니다. 제사. 우리 가정은 제사 드리는데 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에 빠져요. 작년에는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절을 하고 거기에 함께 있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마음이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사를 단지 미풍양속이다. 가톨릭도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황청에서 이건 미풍양속이다. 그래서 차례를 지내도록 그렇게 차례 모범을 만들어놨습니다. 아예 합동 위령 미사를 드리고 죽은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연도라고 하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 문제로 갈등하기 싫은 분들 중에 일부는 아예 그냥 카톨릭으로 옮겨버려요. 그러나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이건 편의주의 신앙이요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오직 전능하신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와 예배의 대상이 된다. 아울러서 이미 죽은 이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취해가셨은 즉 우리하고는 끝난 거예요. 안타까워도 이제는 하나님의 소관이십니다.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곳까지 나가고 내가 서야 되는 곳에 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믿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못 박으셨어요. 그래 성도라면 분명히 말씀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신앙적 결단을 내리는 순간이 한 번은 우리 인생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아예 목사님은 대대로 뭐 할아버지 때부터 뭐 장로님 가정이었고 한 번도 제사 같은 거 안 지내고 아예 우리가 겪는 그런 갈등 같은 거 뭐 이해 하나 하시겠어요? 그러니 목사님은 그렇게 편하게 얘기하죠. 무슨 말씀 하시는지는 잘 압니다. 저도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그러나 적어도 목사가 되어서 목사로서 그 교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누가 전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말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인생 결단하고 그 끊어버리신 분들 고통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분들이 여기저기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 한번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도움의 손길 주시고 내 마음에 강건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문의 분위기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감당할 힘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편의주의 신앙, 거기에 또한 자기 합리화 이거 하면서 있어서는 안 될 곳 세겜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큰 문제가 뻥 하고 터져납니다. 34장 1절에서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아멘. 사춘기 소녀들이 다 그렇죠.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 디나의 나이가 적으면 13살, 많으면 15, 16 정도. 그러니까 사춘기의 티네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여자아이들, 다른 여자들의 화장하는 거, 예쁜 장신구들, 옷들,
아, 저 여자들은 어떻게 사나? 지금 총구석에서 살다 와가지고 이렇게 번화한 곳에 오니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그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나갔다가 그만 그 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 디나에 대해서 욕되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디나 사건은 세겜성의 풍요와 발전상을 쫓다가 하나님과 맺은 베델의 언약을 놓치고 영적인 순수성이 욕되게 되어버린 야곱 일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디나를 범했던 이 세겜이라고 하는 젊은 추장이 이게 이상한 인간이에요. 폭행을 쓸 때는 언제고 그 이후에 그만 디나에게 푹 빠져서 상사병에 걸립니다. 이 여자랑 결혼 안 시켜주면 나 죽겠다는 겁니다. 대를 이을 추장이요 그 가문의 가장 존귀한 자인 이 아들이 그렇게 알아누우니 그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와 제안을 합니다. 3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아멘.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서로 통혼해서 피를 섞고 결국 한 민족이 돼서 우리 서로 잘 살자는 겁니다. 갈등하지 말자는 겁니다. 상구상조하고 윈윈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동남아에서 원숭이 잡는 법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은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냥꾼이 적당한 사이즈의 표주박을 떼내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빼냅니다. 원숭이가 손을 겨우 넣을 정도의 구멍을 뚫고 그 안에 쌀을 가득 채워넣습니다. 배고픈 원숭이가 다시 나무에 매달아놓은 이 표주박을 보고 쌀을 발견하지요. 손을 넣습니다. 한 움큼 배가 고프니까 꽉 쥐었는데 빼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거 놓기만 하면 빠지는데 이걸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쌀 한 줌. 그때 낑낑거리고 있는 원숭이에게 사냥꾼이 다가옵니다. 나 죽겠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비명을 지르는 이 원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심 때문에 그 쌀 한 줌을 놓지를 않아요. 그만 놓으면 빠지는데. 소탐대실, 결국 그 쌀 한 줌 놓지 않아 자유가 평생 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몰의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달콤한 속삭임입니다. 왜냐하면 야곱 일가 누구입니까? 언약의 백성이에요. 열방을 축복해야 될 민족, 제사장, 국가, 그들로부터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 피를 섞자. 우리가 한 민족이 되자. 이방 국가에 함께 편입되라. 이것은 하나님이 맡기시는 위대한 축복과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있어야 할 곳 베델 대신에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러자 이제는 세상이 야곱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이려고 태클을 건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아, 이 정도야 한 발을 슬쩍 걸쳤다. 그 순간부터 마귀와 세상은 우리를 두 발 다 세상에 뿌리박게 하기 위하여 안간힘을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죄 가운데에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게, 우리를 하나님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놓치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탄식을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아마도 대만은 사도 바울과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마음으로 회의를 가졌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까지 우리가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 다른 순회 선교자, 이 설교자들은, 아이, 그냥 여기저기 대접받으면서 또
초청받으면서 가가지고 그렇게 영웅시 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해야 전해주는데 왜 사도 바울은 왜 우리는 꼭 불의 위험, 강도 위험, 뭐 매맞으면서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고마워하지도 않는 저 인간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안간힘 쓰면서 복음 전해야 되는가? 이럴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우리가 세련되게 조금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있을 텐데 불만도 생겼겠죠. 너무너무 그 과정이 어려우니까 마가 요한도 일시적으로는 사도 바울을 떠나 집으로 도망치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대만은 영생의 복음, 가장 위대한 사도 바울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도망을 치고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이름은 성경에 사라지고 맙니다. 배신자, 복음의 원수, 편의주의와 자기 합리화의 사람.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가요? 성도 여러분, 편의주의 신앙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야곱의 가족은 쑥대밭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뿐인 딸 디나 성폭행당하고 아들들은 하나님과 맺은 고귀한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를 거짓말의 도구로 사용을 합니다.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과 세겜성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만약에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며 매매하며 우리가 너희와 하나가 되겠지만 너희가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는 디나를 데리고 당장 오늘 밤 떠나겠다. 선택해라. 세겜과 하몰과 세겜성 사람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3일째 되어 고통이 극심할 때에 완전히 무기력하게 됐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 들고 야밤에 기습하여 세겜성 남자들을 다 목을 뱁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노략질에 가담을 합니다. 이 일을 한 야곱이 책망을 하니까 아들들이 그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이요 아버지요 족장인 야곱에게 대들어요. 34장 31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누이를 장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여러분, 야곱의 영적인 리더십이 한순간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야곱의 편의주의 신앙이 이 가정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봤던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배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풍랑이 휘몰아닥치고 난파가 됩니다. 배가 부서져 버리고 겨우 살아남은 몇 사람의 친구들이 조각배를 발견하여 타고 지쳐 그곳에 덜렁 누워버립니다. 구조선 오기만을 기다리는 하루하루. 그러나 오지를 않아요. 태양은 그들의 피부를 벗겨내듯이 쪼아내리고 마실 물은 하나도 없고 목은 타고 주변을 바라보면 푸른 물이 영원히 마셔도 없어지지 않을 만큼 출렁거리는데 마시질 못해요. 이 바닷물 소금. 그러나 정신이 혼미해지는 그 순간 그 중에 한 친구가 바닷물을 마시려고 뛰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때 친구들이 막 안 된다고 끌어내려요. 하지만 이 친구 결국 그 바닷물을 마셔버립니다. 잠시 갈증은 해소됐지만 조금 이후에 더 극심한 갈증이 찾아오고 그는 또다시 물을 마시고 또다시 소금물을 마시는 반복. 그러다 그의 생명이 죽음을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의주의 신앙은 바닷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잠깐은 편할지 모릅니다. 자기 합리화도 하니까 죄책감도 어느 정도 덮어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영혼이 무너져 내릴 때 편의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자기 합리화로 우리 영혼이 파경에 이르를 때 우리의 범사마저도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 미국의 시애틀에
퍼시픽 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기독교 계열의 학교예요. 총장인 데이비드 맥케나 박사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절친입니다. 수십 년 함께 교제해왔던 친구예요. 마침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로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그러한 행사지요. 누구를 부를까? 그렇지, 나의 절친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초청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분, 서양에서는 대학교 졸업식 이 연사가 굉장한 명예입니다. 왜요? 그 대학교에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고 장차관도 나올 수 있고 네로라는 뭐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이 거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연설을 한다, 졸업식에서. 이건 대단한 명예입니다. 1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윈스턴 처칠이 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그 유명한 가장 짧으면서도 강력했던 연설이 무엇입니까? Never, never, never give up. 절대로, 결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애플의 창업자였던 스티브 잡스가 대학교 졸업 연설 뭐라고 했습니까? 유명하죠? Stay hungry, stay foolish. Hungry 정신을 놓지 마십시오. 도전 정신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다 학교 졸업식에서 나왔던 명언들이 아닙니까?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연락을 받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 맥케나 박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게 맥케나, 미안한데 나 자네 학교 졸업식 연설 할 수가 없네. 왜? 어디 아픈가? 아니, 우리 동네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어렵사리 그 사람과 점심 약속을 선약을 잡았네. 자네도 아다시피 나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은 자가 아닌가. 자네 학교 졸업식 연설이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거기는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올 사람이 줄을 서 있지 않은가. 하지만 이 예수 믿지 않아 지옥 갈 이 동네 사람, 이 사람을 만나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이곳에선 나일세. 그것이 나의 사명일세. 그러니 나를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게. 나는 못 가네. 여러분, 맥케나 박사 생각할 때 아니 다른 날로 미루든지 지금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당신의 연설을 기다리고 있는데 꼭 와야 된다고 억지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맥케나 박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거절, 이것이 그렇게 은혜가 됐다는 겁니다. 수천 명의 학생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점심시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그 짧은 시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것을 귀중하게 여기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나 고귀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오늘 99세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다니며 그렇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복음 전파하는 인물로 세워주신 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늘 바로 설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편의주의와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덫을 뻥하고 발로 차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역시 주님의 위대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승리의 기쁨을 맛보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말씀 앞에 바로 서 계십니까? 혹여나 지금 편의주의와 자기 합리화에 덫에 걸려 주님의 말씀과는 어그러진 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어느 한 구석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야곱,
그의 인생이 그리고 가정이 무너져 내립니다. 작은 하나의 단초가 그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있어야 할 곳, 그 진정한 예배의 장소를 떠나 자기 생각대로의 세겜이라고 하는 좋아 보이는 곳, 거기 있을 때에 주님, 오늘 나의 신앙과 나의 인생 속에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편의주의적인 신앙 태도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애써 지금 내 마음을 닫아버리고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그런 구석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 그 궤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